예레미야 정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안 들어? 그때 하나님이 입을 닫으셔. 답이 없다라는 거를 느끼신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것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딱 한 장이야, 그지? 근데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쓱 닫고 조용히 계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야, 엄청난 일을 해내시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두세 개만 이야기를 할게.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언어가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아람어를 쓰고 뭐 히브리말 쓰고 막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전 세계 통용할 수 있는 언어가 뭐지 지금? 영어. 영어처럼 알렉산더 때문에 헬라 문화가 완전히 여기 전부 다 장악이 돼서 그래서 헬라어를 영어처럼 다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 흩어져 있던 이 구약을 전부 번역을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가 엄청난 로마 제국이 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봤어? 어디로 가는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을 완전히 뚫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 나라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존재했던 나중에 복음이 로마의 길로 통하는 걸로 복음이 전해줘.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셔. 자, 이제 그러면 400년 동안 말이 없다가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야.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왜? 로마의 핍박 속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회개하라! 외치니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제 우르르 쫓아다녔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해.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제 오신 거야. 지저스가 30살 때부터 33살까지 활동을 하시는 거야. 3년 동안 알잖아. 죽어가는 사람 일으키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야. 그리고 열두 제자를 세워서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엄청 자기는 위치가 높은 거야. 자기네가 여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줄줄줄 쫓아다니고 왜 병났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야 저거 안 되겠다 야 우리 뺏기겠다 없애자 이렇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고의 형 십자가에 매달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나갈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여기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시게 하고 3일 뒤에 부활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십자가의 구원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해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승천하셔.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는 거야. 성령, Holy Spirit. 이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천명, 막 3천명 막 이런 사람들이 나 믿을래요, 나 믿을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냐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야. 아,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쭉쭉 믿고 하니까 누가 또 뚜껑 열려? 사두개인, 바리새,
아니 예수를 죽여서 보냈는데 뭐 하는 것들이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뛰어난 집사님이 있었으니 스집사님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반대했던 자들이 안 되겠다 쟤 돌로 쳐 죽이자 하면서 스데반을 쳐 죽여. 그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다윗 그 전에 왕인 사울과 이름이 같은데 다른 인물이야. 바울 아니야? 그렇지 바울. 사울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옆에서 죽이라고 독려했던 사람인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가말리엘 그 유명한 학자의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을 팠던 사람인 거야. 근데 히트가 뭔지 알아?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라고 이 위쪽을 이제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형체를 보이지 않아. 근데 막 빛 같은 게 있고 막 이러면서 소리가 정확하게 나한테 들려.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야. 이 사울이 뭘 알게 됐냐면 구약을 내가 그렇게 팠는데 이 성경을 팠는데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깨달아.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 된 거야. 완전 달라져서 삶을 바쳐. 근데 히트가 교회가 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 이제 여기 아니다 전 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를 뚫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라는 곳 다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로마 감옥에.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야. 근데 아주 당당했지. 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었던 거지. 그래서 열한 사도가 요한이라는 사람 빼고 다 죽어. 전부 순교당해. 이 사람은 90이 넘게까지 살았어. 진짜 100세 시대야. 그래서 뭘 하게 했냐면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말을 하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야. 이게 맨 마지막 책이거든. 그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형하고 이럴 때야. 희망이 안 보일 때야.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보호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대, 사탄,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날을 기다리며 네 삶이 지구상에서 끝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의 삶은 영원하다. 이것을 약속한 게 요한계시록으로 엔딩을 딱 쳐놨다고. 기가 막히지.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네가 그러잖아. 아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확 말렸던 걸 보면서도 배신을 해? 라고 했잖아. 그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이걸 읽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주에게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하여튼 네가 받아봐. 네가. 이런 진짜 저기가 없다. 오. 괜찮지? 어. 그림이 있으니까. 오. 우주가 그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잖아.
엄마하고도 많이 싸우고 우주도 힘들어했지. 그런데 그걸 너무 잘 견뎌와서 지금은 너무 멋진 아이가 되어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베드로를 알잖아. 세 번 부인하잖아. 근데 그때의 베드로의 자세는 뭐였냐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봤어.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 사랑으로 보셨을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멀찍이서 예수를 봐. 멀찍이서 안 봤으면 좋겠어. 손해가 나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좀 약간 역사 얘기도 나오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막 이렇게 제스처를 포함해서 하실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오늘 기점으로 뭔가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아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정말 알려줘야겠다. 이 마음이 되게 강해서 오히려 힘들었지만 아까 기뻤던 그런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마음 먹고서도 제 자신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말씀을 접하면서 그 내 생각이 깨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아, 이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라는 용기만 해도 대단하니 진짜 그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다고 하셨는데 기억났다. 됐어요. 안 돼. 세 개 틀렸어요. 잘했네. 와, 70점이면은 기능 시험도 통과 못 하는데. 오십쇼. 복화수료?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큰일 났네! 예! 아, 예! 가! 가! 나! 나! 야! 나! 나! 라! 어떻게 된 거야?